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로서의 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되는 것 같은데, 이 물꼬는 근데 실은 푸른 영상 내에서 가장 먼저 터지고, 거기서 막 막혔다가 터졌다, 막혔다, 터졌다 하면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전 푸른 영상 대담으로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. 신랄하고 날카로운 얘기들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지금 여성 감독님들이 보여주는 이 영화들 얘기를 해온 저희의 초점이 그 사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공감과 존중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, 바로 이게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주제를 중요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평가도 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,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이 다큐멘터리의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푸른 영상 안에서 얘기가 안될수 없을 것 같고, 작품을 얘기하는 데에도 그것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, 푸른 영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 어떻게 개입하고 하는지,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혹은 갈등을 겪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한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푸른 영상에는 이제 주간 회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주간 회의 때는 이제 한주 동안 각 작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한 주를 보내는 작업 관련해서 어떻게 한 주를 보내는지를 논의를 하는 그런 회의 테이블이 있는데, 그 회의 테이블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작업의 어떤 그 과정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, 예컨대 뭐 선생님이 저를 쫓아냈다. 짐 싸서 올라가라라고 했다.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?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좀 나누면 이제 그 같은 이제 동료 감독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좀 주는 상황인 거죠. 그리고 그게 답을 준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A의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? 뭐 B의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?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줘서 약간 작업에 대한 그 제작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들, 피드백들을 조금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그 장기수 선생님들 작업을 했던 이제 김동훈 감독님한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어떤 그 주간회의 외에도 이렇게 의논을 좀 계속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뭐 선생님 댁을 방문을 했을 때뭐 이제 뭐 예컨대 뭐 이런 거죠. 선생님 어떤 A라는 선생님 댁을 방문했더니 와 선생님 그 감독님 그 집은 북이에요. 뭐 감독님이 뭐, 집의 풍경이 어떻더냐? 이러면은 제가 뭐, 이러이러한 장면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. 좁은 공간 안에 뭐,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, 그러니까 작업에 대해서, 그러니까, 어떤 주제적인 것보다는 그 선생님의 어떤 상황, 그리고 그 작업, 그 선생님과 저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를 좀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다른 이제 동료 감독들이 이렇게 좀 제시를 좀 많이 해주는 거죠. 그럴 땐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한번 해봐라. 뭐 이렇게 그런 제안들을 조금 많이 주셔서. 그리고 가장 컸던 건 어쨌든 제가 작업을 할때 혼자 했을 때 쉽게 좀 지치고 이렇게 혹은 카메라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면, 푸른 영상 안에서는 같이 함께 해주는 이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작업을 카메라를 놓지 않고 계속 할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작업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보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,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푸른 영상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. 그게 좀뭐 이렇게 주변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거나 현장을 가끔씩이라도 같이 이제 좀 가면서 다큐멘터리 작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살아야 되는지 작업을 할때그 대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, 뭐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유미래 감독님은 어떠세요? 같습니다. 저는 그 푸른 영상 사람들 말고 하고는 별로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 작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, 제가 만져서 만질 만큼 만진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인데, 그 부분도 푸른 영상 사람들하고만 보고 저는 외부에는 절대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. 제가 굉장히
폐쇄적이고 예민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,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고 예비 관객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굉장히, 저는 뭐 일당 백, 일당 천인 거죠, 말하자면은 몇 명 안 되니까. 근데 이제 푸른 영상은 제가 보면 이제, 그러니까 김우랑 감독 나중에 들어왔으니까, 없었으니까 보면 저한테는 착한 가부장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올해 좀 여성으로 혼자 있기도 했었고, 제가 주로 여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면 하는 말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김동훈 감독님이 항상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. 너무 영화를 못 만들었다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,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여성 그 뭐지 그때는 아이들은 부산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였는데, 상영장까지 오셔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이제 상영을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, 특히 저는 이제 저의 그 자매들이 항상 제 동료 여성 그 여성 선배들 이런 이제 분들이 와서 항상 영화를 보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, 감독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셨던 거야.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저한테 했던 말이 계속 영화 못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온, 저는 사실 제 삶을 이렇게 새겨 넣는 방식의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화법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누구와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요. 굉장히 다르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으면서도 선은 확실히 그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김동완 님을 존경을 하고 선배들을 존경했지만, 이 영화는 나의 영화이다. 그리고 당신들은 잘 모르는 나의 세계이다. 그리고 내가 만날 관객들은 무차별적인 그런 영화 관객이 아니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당을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다르다, 이런 게 있고요.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영화 상영 그 가편 시사회를 많이 해요. 많이 하고 피드백 많이 받고, 특히 제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고,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아픈 뭐 피드백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잘라내고 하는 식인데, 확실한 거 하나는 제가 만들었던 영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만들 영화는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성별이냐, 연령이냐, 어떤 처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, 저는 그게 제 영화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 영화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. 왜냐면은, 그러니까 특히 남성, 뭐 저는 이제 정상 가족 안에서 살고 있고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국 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.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 투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투쟁의 과정이 상영장으로 이게 확장이 돼요. 그래서 아, 그렇게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구나. 꼭 미덕이 아니더라도. 이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푸른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예비 관객이고 착한 가부장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이다.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, 네. 김보라 감독님 어떠세요? 앞에서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푸른 영상이 좋은 점이라면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할 뿐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선택을 되게 맡겨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개의 역사 처음에 그런 작업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옆에서 그냥 이렇게 좀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물론 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쩌면 좀 안 좋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. 저거 왜 하지? 뭐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드러나게는 안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자가 다 자기 작업에 집중하고 자기 작업을 약간 우선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같이 옆에서 본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극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래서 푸른 영상에 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에게는 이런 점에서 푸른 영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작업을 할 때. 이 보면 착한 가부장이라는 게 되게 와닿는 말인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고 하지만 어떤 점에서 또 한계가 있는 것들을 또 돌파해 가면서 그게 또 이어져서 관객에게 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까지도 소개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